아, 물소리 들린다 이제. 아니 범준씨. 네. 양쪽으로 서라운드로 들리는 물소리도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거의 뭐 꽤 내려오지 않았나요? 아이고 2km 뭐 축자 사자 내려왔습니다. 야, 이 물소리 들으려고 그냥. 이 들리는 이 계곡의 물소리가 예. 이렇게 아름답고 반가울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점점 크게 들려오는 폭포 소리. 나경 폭포 근처에 온 듯한데요. 아, 정말 시원, 소리 좋다. 이제 합수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도 많고 아주 이제 고생한 보람 있네요 오늘. 와, 계곡 만났다. 계곡 만났어. 으쌰으쌰. 이야. 와, 물이 정말 많다. 얼굴로 한번 대보세요. 약간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그죠? 이게 노인봉 선풍기가 억수로 쓰여야죠. 약간 선풍기 한 지금 한. 한 열 대는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저기서 돌바람이 쫙 훅 내려오는 게. 약풍 정도 틀어놨어요. 약풍 정도. 물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이제 또 국립공원이니까 또 물을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앉아서. 앉아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신화 한 수업 볼까요? 담궜다고 생각하고. 네. 담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누워봅시다. 아, 담고 싶어. 이건 난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이구. 담궜다고 생각하고. 우와. 아,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보여. 몸부신 하고. 국립공원이기에 발을 담글 순 없지만 듣는 소리만으로도 시원 상쾌해지는데요. 바람 소리도 들리죠. 물소리뿐만 아니라 바람이 촥 돌면서 지나가는 그 해오리 바람.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냥 찰랑찰랑 이리 가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눈 감고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도시 생활 속에서 했었던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야 내가 웃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도시 생활에서는 가식이고 안 웃어야 될 때도 웃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데 오면은 자연적으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볼까요? 저 웃으면 잘 웃어요. 아,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공단 직원 여러분, 발 담그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야, 특이하네. 이거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뭐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짱이다, 짱이다. 어? 아. 소금강 계곡 하산의 첫 번째 만나는 폭포, 나경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줄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데요. 아이고, 이 감정적으로 한번 물보라라도 한번 맞아보고 갑시다. 아이고.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여기 좋죠. 딱 좋네. 와,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보라가 막 여기까지 튕기네. 와, 좋습니다. 좋아. 유후. 아,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해. 올여름 더위야 가라. 어, 멋있다 너무. 그 마피아님께서 예. 아까 오실 때 웃음을 찾으러 산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웃긴 웃으시는데 이게 조금 크게 웃음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산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폭포 아래에서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건강 웃음 비법 제가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건강 웃음 비법?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1단계, 입을 벌리고 소리내서 웃는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1단계 웃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가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소리로 웃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어우, 잘하시네. 아, 괜찮아요? 아니, 아까보다 예. 아까보다 진짜 훨씬 더 같은데. 아, 그래요? 건강 웃음 비법 2단계. 박수 치며 크게 웃는다. 아, 박수까지. 박수 치면서 이게 2단계예요. 자, 준비 시작. 아, 박수도 크게. 이게 또
박수까지 네. 치면 혈액순환까지 되잖아요. 아, 혓바닥 아픈데요? 네. 그죠. 네. 건강 웃음 비법 3단계.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며 웃는다. 맨 처음에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이야. 자, 준비. 기대대로. 예. 준비 시작. 됩니까, 이게? 양손, 양손, 양손. 양손. 자, 이제 3단계 어디 또 더 시원해지셨죠? 예, 예. 이제 막. 예, 저기 아주 이제 쫙 흩어내려. 마지막 건강 웃음 비법 4단계는 박수 치며 발을 굴리며 크게 웃는다. 발을 굴리면서. 와, 이거 완전 전신이네. 이거. 발까지 굴리면서 4단계 가는 거야. 자, 준비. 네. 시작. 아이고 이거. 좋은 글이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있잖아요.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 결과가 또 있어요. 저기 태어나네요.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웃음을 네. 찾으러 산에 오셨을 때 네. 이렇게 박장대소 하시면서 웃으시면 아, 예. 더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예. 마지막으로 4단계 웃음하면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앞에 오면서 준비! 자. 시작! 시원하게 쏟아지는 낙영폭포 아래서 호탕하게 한바탕 웃고 나니 절로 기분도 좋아지고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낙영폭포 이후 계곡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 광폭포, 산폭포 등 멋진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요. 소금강 계곡은 모습이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소금강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쪽이 이제 만물상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잘 보면은 갖가지 기암괴석들이 즐비한 만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바위산의 모양이 만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만물상.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귀신의 얼굴 같은 바위라 해서 이름 붙여진 김연암이 유명합니다. 아니, 그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다며, 이렇게. 그거는 내가 여기 한 50번 다녀도 못 봤는데. 자, 우리 진짜백이 이제 김연아 보러 갑시다. 전태 가면은 아주 김연아 멋있게 돼 있는. 아, 그래요? 잠깐만. 아니, 예.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 김연아면? 응. 아니 이제, 이거.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아, 이거 인상 야, 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데 이거 이렇게 돌리면 비슷한데. 이거 아니에요? 네. 비슷해. 아, 좋아요. 그러네, 맞네. 네, 그죠? 네. 이거. 범준바위 그런데. 범준바위.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코바위가 아닐까 봐요, 김연아님. 어? 코가 없어졌어요, 코가. 코가 있어요, 김연아님인데. 요거는 아니고요. 요게 확실히 맞아요. 아. 그러네. 아니, 이쪽이 있겠네요. 예. 옆에서 보면 지금 뭐 킹콩같이 보이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김연암으로 딱 보여요. 코가 딱 보이고. 여기 지금 뒤대로 돌아보면 쫙 이제 콧날이 약간씩 보이죠? 한번 돌아볼까요? 예, 콧날이 보이죠, 저기. 아이고. 예. 오, 이제 햇살이 막 너무 내리쬐서 그런데, 되게 콧날이거든요. 오! 예. 오, 그러네요. 저기 아주 크고. 멋있죠. 저녁 무렵 때 지나가면 네. 저 바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요? 아, 왜 그러세요? 뒤가 섬찟할 정도로 바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쫙이 구멍 뚫린 바위 있죠? 네. 절로 바람이 빠지는 소리예요. 아. 샥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가 이 김연한 있는 위치하고 똑같아가지고 겁나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한번 밤에 와봐요, 여기. 혼자. 아, 밤에 혼자 여기 왜 옵니까? 올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가시죠. 저기서 직접 소리 들려요. 아, 네. 아, 농담이 아니고. 네. 들린다니까? 귀곡성이라고. 귀곡성이요? 아, 진짜예요? 네.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귀곡성의 얘기를 뒤로하고 소금강 계곡의 절경 중 하나인 구령폭포로 향합니다. 야,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이제 소금강의 하이라이트 네. 구령폭포라는 거죠? 힘찬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구령폭포.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게 그 금강산의 구령폭포하고
모양새가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청각산 자체를 갖다가 소금강으로 이렇게 네. 바꿨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